이제 물속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키조개는 꼭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물로 하면 안 돼요? 예, 여기는 키조개가 뻘이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빼야 돼요. 아, 일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물 같은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바닷속에서 키조개 보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하나씩 하나씩 보면 하나씩 하나씩 파는데 힘은 들어도 하나씩 먹는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이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드디어 키조개를 캐기 위해 바다에 들어가셨는데요. 수심 30m의 진흙 속에 깊이 박힌 키조개를 캐는 고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오세요? 네. 다이버가 그 키조개 망태가 어느 정도 차면은 세 번 신호를 세게 합니다. 수신호를. 그럼 그때 잡아다니면 됩니다. 이 수신호 이거 세 번 치신호 네.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이거를 한 점씩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아유, 기다리는 분도 힘드시겠네요. 네, 안전한 키조개 수확을 기원하면서 기다린 지 20분 정도가 지나자 드디어 신호가 느껴졌는데요. 네. 신호가 왔어요. 네.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키조개가 담긴 그물을 올립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와. 묵직한 그물을 배에 풀어보니 싱싱한 키조개가 와르르르 쏟아지는데요. 어마어마하군요. 아니 어느새 저걸 저렇게 많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루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이렇게 채취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5-6시간 정도요. 한 4-5층 시켜요. 힘들게 캐셔서 그런지 진짜 크고 실해요. 보이세요? 제 얼굴도 가려요. 이렇게 큰데 이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5년 됐는데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보지 마세요. 나이트 한번 쉬어줄까요? 나이트요? 네. 이게 1년이에요. 이게 2년, 이게 3년, 이게 4년, 이게 5년이에요. 나무처럼 나이테가 있어요. 네. 이게 5년 된 장수문 키조개입니다. 우와. 야. 이거 보이세요? 이 관자가 제 거의 주먹만 하죠.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 크죠.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아버님께서 배 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키조개 새참을 맛보게 해주셨는데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관자에 묵은지를 올려 한 입 베어 물면 천상의 맛이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뭐 바로 저렇게 그쵸? 드시는구나. 네, 보니까 떠먹고 싶네요. 아유,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진짜 이런 새참은 말도 안 돼요.